북조선 탈출! 북조선에서 탈출합시다. 북한 탈출하기 시작. 응? 동무, 안녕하시라오. 반갑습니다. 내래 오늘 이 공화국을 탈출해봅니다. 그러다 걸리면 존망한다오. 내래 괜찮소. 이곳에서 사느니 차라리 탈북하다 죽는 게 낫소. 어디 동무, 같이 탈북할 거네? 예, 아니오. 나는 이 땅이 좋습니다. 아니오 해볼까? 그냥 아야 무조건 탈출하라는 거네. 왜 물어봐 이럴 거면은. 동무 안녕하시라오. 반갑습니다. 이 공화국을 탈출합시다. 그럽시다. 그럼 같이 하는 겁니다. 갑시다잉. 어? 따라다닌다. 김동지 특수부대 북한군인 워리어 있다. 자 일단 장비 볼까? 인민의 검 인민군복 오마니의 가락지. 얘는 또 왜 브론즈 X야 또? 아니 그쪽 동네에서도 영어 쓰나봐요? 브론즈 X? 워리어래 워리어. 게다가 스킬 봐봐. 칼 휘두르기 도끼치기? 뭐 이런게 있네? 출입 금지입니다. 갑시다. 이곳은 특수부대 훈련장이라오.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오. 전혀 특수부대 훈련장 같지 않은데? 자 일단 뭐야 잠겼다. 이거 뭐지? 상자를 열까? 뭐 함정일까? 잠깐 열어보자. 세이브도 했으니까. 예 철컥. 어? 와 뭐야 야야뭐아야와 오니가 왜 나와? 야 오니가 왜 나와 여기. 아나 진짜 북한 탈출하기라며. 야 잠깐만 이거 눌러봐. 아 잠겼네 이것도? 어, 올라가 그러면. 아니 오니가 왜 나오냐고. 북한 탈출하기. 아니 어? 수용소를 셀렉트가였다. 어? 아니 갑자기 멈췄어. 게임이 갑자기 멈췄어 이거 하다가 갑자기. 아니 진짜 어이없네. 게임이 하다가 멈췄어 이거 도중에. 뭐야. 아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못 오잖아 애들. 그쵸 못 오죠? 여기 세이브도 되네 게다가? 야 열쇠 나와! 아 나왔다. 이제 나왔다. 이제 나왔다 이제. 아니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피해가지고 이거를 들어가면 되는 건데. 아 예 그래 됐어 됐어 됐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와야지. 이렇게 들어갑시다. 동무 난 다른 길로 가보겠소. 나중에 뵙소. 간다. 야 나두고 가지마. 아 나두고 가지마. 야 뭐지 이거? 이것도 열어볼까? 꼬부랑 국수 5개를 획득하였다. 어? 문 열렸다. 가자. 어? 와! 싸우는 거야? 오씨. 오 갑자기 튀어나오길래 오씨 깜짝 놀랐네. 자 그러면 공격 한번 해볼까? 공격 344? 뭐 왜 이렇게 세? 자 칼 휘두르기 써보자. 아 뭐야 크로스컷인데? 이펙트가? 뭐야 왜 이렇게 세 이거? 야 초천초 아니야 이거? 아니 초천초 아니야 이거? 야 장난 아닌데? 어 왜이래? 야 싸운다. 아니 그리고 스킬이랑 야 평타가 더 센데 오히려 이거? 평타가 더 세 평타가 이거. 아니 이거 이길 순 있는겨 이거? 어 야 장난 아니야 진짜. 이거 다 쓰겠는데? 어 안 죽어. 아니 자 먹자. 어쨌거나 먹자. 크림을 안 뜨길 바라면 돼. 아 진짜 너 진짜.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초초투인데? 이겼다. 곽밥 얻었다. 존경합니다. 동료가 되고 싶습니다. 아오니가 파티 멤버에 추가되었습니다. 뭐야. 방금 뭐 따라가는데 또? 야 자일토 오이 아냐 이거? 아 또 걸렸어. 걸렸으면은 내가 이기지 않을까?
내가 이기지 않을까? 이거 잘만 하면? 아, 김동주 죽고요. 죽었고요. 아이고, 아이템 하나만 남아있으면 이것도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 이겼다! 허, 이겼다! 허씨. 어쩌거나 깬 거지? 가자, 가자. 아오니가 동료가 되었고. 아니. 조선 방패를 획득하였다. 조선 방패? 북조선 최고의 조선 방패다. 오케이. 잠깐만, 이거 방어력이? 오, 제법 많이 늘어나는구나. 그래요? 일단 됐고. 들어가보자. 여기에 뭔가 아이템이 있을 거야, 여기. 중국어 사전을 얻었다. 중국어 사전? 아니, 이제 별게 다 나오네. 노트를 획득하였다. 어? 뭐야, 이거? 노트다. 중국어 사전이다. 1, 2? 4, 2? 영어책, 에? 뭔데, 이게? 아, 일단 뒤져보자. 영어책, 3, 5, 어? 그 2도 있는 거야? 아, 봅시다, 뭐. 아, 콤프로스트. 자, 그러면, 마지막. 어, 없는데? 먹으면 호랑이 기운이 난다는데. 뭐 2번도 있을 것 같았는데 2번 없어. 없어. 2번 없어. 뒤져도 없어 2번. 뭐 카펫에 깔아놓은 거 아니야 혹시? 이런데 진짜 생뚱맞게 이런데. 아, 그렇진 않았네. 그러면 마지막은 이제 남은 건 침대인데. 한숨 잘까? 어? 잠깐만, 왜? 이거 왜 물어봐 이거. 잠깐만, 한숨 잘까? 네. 오! 오! 시작해볼까? 싸운다, 당한다. 이거 당한다면 무조건 게임 오버잖아, 싸운다. 어? 빌리가 최강이네. 빌리가. 아니, 근데 좀. 근데 내가 저 빌리 해링턴 저거 내가 좀 알고 있는데 저 친일파 아니야? 빌리 해링턴 저거? 내가 알기론 그런데? 완전 그 그 친일파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뭔데 안 열려 이거는? 내가 그거 딴 건가? 내가 따가지고 안 열리는 건가? 응? 그래? 어쨌든 됐어. 구입한다. 어? 많다. 잠깐만, 꼬부랑국수 HP 500, 탄산 단물 SP 300. 야, 이건 필요 없을 것 같고 꼬부랑국수 일단 사자.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세이브하고. 모든 체력을 채우시겠습니까? 아, 이거구나.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설마 이 호랑이 설마. 잠깐만, 말 걸어보자. 얘 호랑아, 콤프로스트 주면 안 잡아먹지? 준다, 안 준다? 안 주면 죽을 거 아니야. 느낌상 준다. 주는 거냐? 아하, 고마워. 호랑이 기운이 쏟는다. 어? 싸우자. 어? 아니, 얘 제정신이야? 내가 지금 콤프로스트까지 줬는데? 얘 제정신이 아니네요? 일단 독걸어. 아오님 독걸고. 아, 걸렸다. 오씨, 아까는 왜 이렇게 안 걸렸지? 뭐야? 차일토온이랑 삐까삐까한데? 두 번째 저트인데? 야, 두 번째 저트는 삐까삐까해. 아이고, 내가 이기겠는데? 이겼다. 뭐야? 동지의 검 얻었다. 내가 치다니. 좋군. 내가 항구로 가는 길을 알려주지. 위로 가봐. 항구의 문이 열렸다. 항구의 문이 열렸다고? 자, 그래, 일단 꼬부랑 국수 하나 먹고. 오케이. 500골드 생겼으니까 또 하나 아이템 삽시다. 아, 이거 가만있자. 이거를 두 개 사느냐, 곽밥 두 개 사고 이거 하나 사느냐. 그건데 이거는 1000이고 이거 두 개 사고 꼬부랑국수 하나 사면 1100인데 안 돼. 그렇게 단순히 따지면 안 되는데 이거. 아, 일단 이렇게 가져가자. 그냥 조합을 그렇게 가져가. 오케이. 자, 어쨌거나. 뭐야? 아, 내가 이거 안 뒤져가지고 지금
여기 한번 뒤져봤는데 여기서 있었구나. 제기 그래 위로 가자. 암호를 입력하시오. 열리지 않는다. 아 문도 아닌데 뭘. 잠깐만. 중국어 사전 1은 2. 아 이게 비밀번호인가 보다. 비밀번호인가 보다 이게. 그러면 이걸 그대로 입력하면 되네. 순서대로 27 2752. 이걸 그대로 그냥 순서대로 입력하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패스워드가 일치. 뭐야 이것도. 뭐야 이거. 여기 닿으면 죽는 건가 설마? 아 씨! 죽는 거 맞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지? 자 일단 이거는 쫙쫙 피해주고. 아 야야야야. 아니 무슨 지뢰가 움직여. 야 이게 말이 되니 이게. 왜 뭐 비무장지대야? 지뢰 왜 이렇게 깔려있어? 아 거기다 움직이는 지뢰가 깔려있다고? 아 너무 심한데 이거? 어 됐다. 배를 타시겠습니까? 네 타자. 어? 어! 어! 야야야 피해봐 뭐야 길 없어. 야 길 없어. 아 야 이거는 싸우면 죽었어. 이거는 아까 봤잖아. 싸우면 그냥 한 발 골로 간다는 거. 여긴 아니야. 아 왜 가만히 있는데 죽어. 이거 전투도 그렇고 이거 난이도 이거 왜 이래 이거. 너무 높은데? 배 타자. 어? 어? 아무도 없다. BGM은 그 알만툴 2003인가? 거기 하여튼 그 마지막 보스 BGM 나오네. 기본 BGM. 와 뭐야! 동무! 여기서 가시면 안 되시려. 이제 당신은 죽었으리라. 얘 근데 사투리가 뭔가 좀 어색하다. 북한 쪽 그 사투리가 어색하다. 근데 너 야, 아, 독 걸어야 되는데 얘. 독 걸어야 되는데. 도끼치기? 야, 너 그 독 걸고 어 뭐야? 이빨로 깨물기 있네? 독 걸고 죽을까? 아, 아오니 죽었고요. 갔고요, 아오니. 어 뭐야? 어? 자 여기서 잠깐만 국수 먹자. 저 아래 그 위컨이라고 써있는 건 아마 그 약화 상태인가봐. 야 이거 아 뭐야 얘가 더 톤이 빨리 오네. 전투 봐라 진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자. 아 왜 이렇게 쎄. 어 칼치기 있다. 칼치기란 스킬이 있네. 아 또 걸리고. 칼치기 뭐야 이거 약한. 이거 왜 쓰지 이거? 그냥 평타가 난 거 아니야? 이빨 깨물게 보자. 칼치기 하나 평타 하나 약간 조금 뭐 별 차이 없는 거 같은데. 아오니도 그렇고. 뭐지? 그래도 평타보다 조금 센게 세구나. 최고급 곽밥 레벨업. 아 뭐야 왜 또 와. 얘네 뭐야. 칼 던지기. 야 일단 어, 오른쪽 박살내자. 오른쪽. 어 미스야. 와 아니 제정신이세요? 제정신이세요? 야 이걸 어떻게 이걸 잠깐만. 자 HP와 SP 이거 먹어야지 일단. 칼 던지기. 아오니 뭔가 약한 것 같아. 아오니 그냥 죽었어. 도움이 안돼. 도움이 약간 몸빡치는 거 말고는 도움이 안돼. 자 이거 먹을까? 먹자 이거. 먹어서 버티자. 와 그냥 회복이네. 자 다시 칼 던지기. 이번에 가겠지? 갔다. 와 이겼다. 힘든 전투였어. 수령 동지의 검을 얻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이거 받은 거 안 쓰고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얘 깨지나?
아, 동지의검 수령동지의검 껴지는구나. 자, 세이브 합시다. 어? 동료 아오니가 발작한다. 어떻게 할까? 데리고 간다, 버리고 간다.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데리고 간다. 어? 동료 아오니가 터졌습니다. 당신은 죽었어. 아씨. 잠깐, 나 세이브 했지? 나 세이브 했지, 세이브. 아, 세이브 했구나. 오, 다행이다. 아씨. 세이브 안 한 줄 알고. 버려. 버리고 가자. 가.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이제. 잘 가. 어? 뭐야? 아, 이제 터지는 거 나오는구나. 휴, 저기서 쓰면 죽을 뻔했어. 다행이다. 왜 갑자기 북한 사투리 안 쓰냐, 너? 어? 뭐야?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땡큐 베리모치. 응? 마을? 왜 그쪽으로 오시는지요? 그쪽은 출입금지 지역인데. 누구시죠? 설마 북한에서 탈북 오신 건가요? 탈북 가신 건가요? 네. 그렇군요. 여긴 중국입니다. 제 이름은 뉘쉬 팔라마입니다. 제가 한국까지 가는 길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뉘쉬 팔라마, 그 너 밥 먹었냐 그거 말하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북한 쪽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곳을 통해 탈북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에서 걸리시 북한으로 다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북한 탈북자들이 너무 불쌍해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 네네네, 고맙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가서 빨리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가는 길 알려드릴게요. 이곳이 한국 대사관이에요. 뭐야? 이곳? 한국 대사관은 맨 위에 있는 문에 들어가시면 돼요. 아, 그래? 이거 말하는 거야? 응? 이게 뭐야? 당신 쎄 보이는데? 나와 싸워보겠어? 이기면 좋은 걸 주지. 예? 아니요. 자, 싸워볼까? 싸워볼까? 어? 뭐야? 뭐야, 약하네? 아, 약하구나. 나를 이기다니. 자, 여기 이 검을 받아주게나. 차이나 검을 획득하였다. 어? 차이나 검? 이거 되게 센 거 아니야?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아씨. 그럼 난 왜 싸운 거야, 그럼 나 이거? 뭐하러 싸웠어요, 잠깐만? 검은 어땠나? 이 중국에서 제일 좋은 검이라네. 메이드 인 차이나. 젠장 낚였어. 역시 중국산이야. 들어가보자. 저 대사관 이름에 BGM 왜 이래? 나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었다. 나는 지금 북한의 수용소에 갇혀있다. 어? 뭐야? 나는 이제 사형당할 것이다. 어? 배드엔딩. 아니, 이게 끝이야? 아니야, 잠깐만. 여기가 아니고 이 아래 건물도 있었어요. 어, 이거 이걸 안 들어가 봤는데? 뭐지? 니들 뭐하니? 아니, 왕이랑 와이프? 중국인데? 중국이면 저기 뭐 그 시진핑이나 뭐 그런 거, 그런 분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수상한 열쇠 획득하였다. 아, 잠깐만, 저거를 얻고? 저거를 얻으면 뭐 달라지나 혹시? 뭐 문을 딸 수 있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말고는. 들어가 보자. 나는 지금 북한의 수용소에 갇혀있다. 뭐야, 똑같은데? 다행히 아까 얻은 열쇠 덕분에 감옥을 탈출했다. 아, 엔딩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남한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아빠 장난감 사줘. 나중에 사준다 했지. 친구들은 다 있단 말이야. 아 알았어 사줄게. 마트 가보자. 아빠 최고. 그렇게 행복한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계시구나.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피엔딩 끝났습니다. 아니 북조선 탈출이라고 그래가지고 해봤더니 뭔 아오온이 나오고 전투는 더럽게 어렵고 진짜. 아야 전투 너무 어렵잖아 진짜. 저는 다른 게임 실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